대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대리예요. 미니로 변신한 삼총사가 선박으로 출동해 최고의 호흡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대리와 함께 오늘 리뷰도 재밌게 보러 가봅시다. 슝슝. 엄마 너무해요. 맞아, 당신 정말 미워해. 아침부터 울상인 차탄가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쩔 수 없어. 물가는 팍팍 오르는데 당신 월급은 그대로지. 내 쿠키 사업도 안 되지. 당분간 참아. 하지만 용돈이 3분의 2로 준 건 심하다고요. 엄마도 뭐 이러고 싶은 줄 알아? 그리고 차바둑 엉터킹! 너희 밥도 줄일 거야. 바둑이 소시지도 반으로 줄고. 정천벽력 잔인하오 엄마. 물가가 올라서 모두의 용돈과 식량이 줄어버렸는데 다른 친구들도 큰 고민이 있어 보여요. 어? 웬 한숨?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 용돈이 줄었거든. 난 간식까지 절반으로 줄었어. 아, 나만 준 게 아니구나. 아! 어? 너희 소원나무라고 알아? 소원나무? 짜잔! 소원에 이뤄지는 소원나무. 이 나무에 소원을 빌면 원하는 게 이뤄진대. 좋았어! 다 같이 소원을 빌어보자! 소원나무님! 저희 용돈 좀 올려주세요! 네? 용돈을 올려달라고. 알았다, 알았다. 소원 접수. 어? 나무가 말을 하잖아? 대신 나에게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다다. 성의요? 간단하게 말해서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단 뜻이다. 내 몸에 있는 구멍에 각자 가진 돈을 넣고 가거라. 그러면 100배를 돌려줄 것이 나오다. 100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군이는 100배라는 말에 1,000원을 홀랑 넣어버리는데. 저도 드릴게요! 이거 수상한데. 거기 꼬마. 싫으면 가라. 아니요! 저도 넣을게요! 그렇게 소원나무에 줄어든 용돈으로 성의를 보인 아이들. 어때? 소원나무가 있다는 내 말이 맞지? 응! 예! 하지만 다음날. 안 돼! 아우, 미안해. 내가 계산을 잘못했지 뭐야. 아, 그렇다고 없는 용돈을 더 줄인다고?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소원을 들어준다더니 완전 반대잖아. 잔뜩 화가 난 차탄. 컴플레인 걸어야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따져야겠어. 어? S라인과 클린클린이잖아.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저 아저씨가 웬일이지? S라인 아저씨도 소원을 빌러왔나? 자, 클린클린,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볼까? 구멍 안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클링클링. 그럼 그렇지. 14,010원? 누구야? 누가 10원짜리를 넣은 거야? 아우, 짜증나.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들어왔네. 응? 아니, 넌 그 꼬마. 다 끌렸어. 아저씨가 왜 그 돈을 가져가죠? 응? 그건 사람들이 소원을 빌려고 넣은 돈이라고요. 아이 참, 이렇게 순진해서야. 소원나무는 내가 퍼뜨린 헛소문이야. 이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어? 혹시 나무가 말한 것도... 맞다! 어? 내가 말했느니 라우라우라우라. 이럴 수가... 사람들의 소원을 나쁘게 이용하다니! 요 카본! 혼내줄 테이프 삼촌사 출동! 보안노라, 난 나이트 엑스! 보안노라, 난 루크 엑스! 이겼노라, 난 돈 엑스! 아! 우리 삼총사보다 더욱 강력해진 테이프 삼총사! 최고의 고급을 자랑하지! 테이프 삼총사! 사람들을 속인 저 아저씨를 혼내줘! 아림없는 소리! 클링클링 공격! 테이프 삼총사! 다이앤을 베리어! 아! 오, 오늘은 실패 없이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데? 와이즈 제거!
한 방에 S라인 혼내주기 성공! 그럼 그렇지. 소원 나무라니. 응? 누가 온다. 얼른 숨어. 이번에도 누군가 소원 나무를 찾아왔는데 쟤도 소원을 빌러왔나? 그거 다 거짓말인데. 소원나무님, 아빠가 탄 배가 해적들에게 끌려갔대요. 어? 제발 아빠랑 다른 선원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너무나 안타깝고 간절한 소원. 안 도와줄 수가 없겠는걸? 조사해보니까 소녀의 아버지는 원양어선을 타고 남태평양에서 물고기를 잡는 배의 선장님인데 해적들이 몸값을 요구하며 배와 선원들을 잡고 있대. 그렇다면 테이프 삼총사, 우리가 소원나무가 돼서 소녀의 아빠를 구해주자. 좋아! 당장 가자! 소녀의 아빠가 있는 곳으로 공간 이동! 카봇 시계로 당장 달려가는 정의의 사도 차탄과 카봇! 저 배다! 사람들을 구하려면 배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우릴 찾게 해줘. 알았어. 헬로 카봇 미니! 테이프 삼총사, 소녀의 아빠와 선원들을 구하러 출동! 일단 미니모드로 잠입부터 시작하는데 테이프 공격! 테이프로 포박 완료! 저기다! 쉿! 조용! 입까지 완벽하게 꽁꽁 막아주고. 장난감인 척. 어? 웬 장난감 자동차? 어? 뭐지? 지금이다! 블루 테이프 갈타! 자동차 상태에서도 테이프 스킬! 자! 예! 오늘 삼총사 호흡 완벽하잖아? 오! 한편 포로들을 잡고 있는 또 다른 해적. 누구야? 우리는 테이프 삼총사다! 테이프 발사! 웃겨라 꽁꽁! 테이프 킥! 받아라 테이프 채찍! 추삭 추삭 추삭! 테이프 스틱! 이번엔 루크엑스의 테이프 방망이로. 테이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녀석들이! 테이프 캐롤이! 맞는 테이프로 모든 해적 제압 성공! 선장님, 빨리 배를 출발시키세요. 네, 모두 제 위치로. 네, 알겠습니다. 차탄, 해적들을 물리치고 선원들을 전부 구출했다. 잘했어 테이프 삼총사. 다행이다. 휴, 이제 소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때 어? 저거 대포 들고 따라오는 해적. 안돼! 로 카봇! 화재와 구조를 위해 부른 카봇은 마이티가드 X! 마이티가드 X! 배에 불이 났어! 어서 불을 꺼줘! 마이티가드 X 제군들!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마이티가드 X 플러스! 출동하자마자 바로 소방구조 카봇 마이티가드 X 완전체로 변신! 차탄! 모두 도와줘! 마이티가드 X 아바타! 배를 구하러 출동! 마이티가드 X 레스큐볼 발사! 일단 레스큐볼로 큰 불 먼저 잡고. 난 불랑 싸우는 게 제일 좋아. 레더건 발사! 아비오! 레더건으로 남은 잔불도 잡고. 저 로봇들은 뭐야? 당장 쏴버려! 발사! 로켓탄은 내가 막을게! 내가 쏘드! 레더건 발사! 첫 턴은 마이티가드 X 아바타와 함께 나쁜 해적 혼내주기 성공! 다들 잘했어!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아, 나도 방금 그러려고 했어. 화이트카드 X 윈드밀 부스터. 마지막으로 배를 안전한 곳까지 이동시켜주기. 해적들에게 잡혀있던 원양어선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족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소원나무에 아빠를 구해달라고 빌었더니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소원나무님. 소원나무요? 그런 게 있어요. 타나! 타나! 아빠 승진했다! 정말요? 아빠 축하해요! 월급도 올랐으니까 내 용돈은 몰라도 우리 아들 용돈은 올려줄 수 있을 거야. 아, 전 괜찮아요. 전 아빠만 계시면 돼요. 여보! 타나! 오늘 쿠키 주문이 엄청 들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내달래. 그래서 당신이랑 타니 용돈 다시 원래대로 줄게. 여보 최고! 야 신난다! 물론 바둑이 소시지랑 엉토 김밥도 원래대로 줄 거고. 설마 그 소원나무가 진짜 소원나무인가? 뭐 아니면 어때? 베리의 카보사전 마이티가드X의 풀끄기.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에도 등장한 반가운 얼굴 마이티가드 X. X시즌 업그레이드된 기술인 마이티가드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번에도 차탄과 함께 불도 끄고 나쁜 해적들도 혼내주고 배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어. 레스큐볼로 큰 불을 먼저 잡은 다음에 레더건으로 남은 불을 끄고 윈드밀 부스터로 배를 이동시켜주는 센스까지. 마이티가드 X 실력 여전한걸?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어? 지하철 공사장에 불이 났어! 갑옷, 안에 엄마와 사람들을 구조해야 해! 연기를 밀어내고 사람들을 찾아보자! 겨우 사람들을 구조했어. 왜? 옆 건물로도 불이 번지고 있대! 갑옷, 더 큰 화재를 막아야 해! 헬로카보 스타가디언 5화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